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프로입니다. 좀 늦은 시간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이 더블 배럴, 그다음에 루트 레인저 이 더블 배럴 노즐이 이 터빈이 이 회전 노즐이 안에 다 부속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마모가 된 거죠. 그래서 전혀 돌아가지가 않아요. 다. 더블 배럴만 그런 게 아니라 더블 엔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다 망가져가지고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중국산 노즐 갖다가 만들어서 이것도 잘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레이저 노즐인데 요 헤드만 요것만 따로 제 아까 그러니까 요것만 구매를 해서 요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어제 원래 레이저 로즐이었는데 레이저 로즐을 빼버리고 이렇게 터보 회전 노즐로 썼어요. 왜냐면은 ENG 노즐 터보들의 노즐이 너무 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요거 이제 쓰려고 하고, 그래서 요것도 물량에 맞춰서 요거는 호주에서 구입한 거, 요것만 요거는 호주에서 받아가지고 물량을 맞춘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태리 노즐, 어차피 같은 노즐이라서 노즐 구경별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물량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더블배럴 썼던 물량을 좀더 올리려고 합니다. 한 단계. 왜냐면 요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기존에 더블배럴이랑 물량이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요거는 4분의 1 호수만 쓸때 요것만 쓰고, 요거는 이제 8.3 호수 쓸 때, 그래서 물량을 한 단계 위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터보 회전 노즐은 압력 위주로 써야 되는 노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야 되는 노즐이에요.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야 이 회전체가 빨리 돌면서 파괴력이 높아진 노즐이고, 그리고 이 노즐이 가늘수록 자르는 힘이 더 셉니다. 우리 칼로 자르는 거하고 망치로 이렇게 내리치는 거하고는 다르듯이 이 회전 노즐은 물줄기가 얇은 게더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러니까 구경이 작은 노즐, 물줄기가 가는 노즐, 터보 회전 노즐과 좀 굵은 노즐을 두 가지를 제가 똑같은 펌프와 엔진의 호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잘리는 게, 이 두꺼운 각목이 잘리는 게 오히려 물줄기가 얇은 터보 노즐이 더 빨리 잘리고 더잘 잘리더라. 그래서 그걸 제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터보 회전 노즐은 물줄기가 가는 노즐을 세팅하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이 뿌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는요. 예. 유속을 필요로 한 노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물량이 많은 압력이 낮고 물량이 많은 노즐은 오히려 반대로 역효과가 날수 있는 노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조립이 앞서서 이제 기존 거를 풀르게 되면 이렇게 니플이 본드를 발라놔가지고 굳이 본드를 발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노즐은 본드를 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본드를 발라놔가지고 겨우 풀어냈는데 다 망가져요. 망가져 살릴 수도 없고. 예, 아무튼 다 망가졌어,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 니플을 구매를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노즐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PT가 아니라 PF라서 이제 평이에요, 평. 그러다 보니까 노즐이 끝까지 삽입이 되는 거죠. 예. 요거를 먼저 노즐 헤드에다가 조립을 하고 이렇게 육각으로 돌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한쪽 면은 본드를 바르면 아무래도 뭐 좋겠지만 좀 굳이 본드를 바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바를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니플을 빼냈습니다. 쩔어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빼냈습니다. 이참에 다 갈아버려. 이것도
바뀌었던 걸 그냥 갈아버리려고. 예, 그렇게 하고. 자, 이거를 뭐든지 이 볼트는 이 나사는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 자연스럽게. 예. 오케이. 오케이. 조립을 하고 에어로 이제 한번 테스트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 더블 배럴 두 개 이제 조립이 끝났고요. 조립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 게 바로 가오리 더블 배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트레인저 노즐이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교체가. 이거는 제가 기존에 쓰던 거 4분의 1 더블 배럴,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터보 노즐, 그다음에 더블 배럴, 더블 엔드, 그다음에 가오리 더블 배럴.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각자 물량이 다 다르죠. 예. 네, 네, 왜냐면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물량이 같은 것보다는 네, 그 상황에 맞게끔 물량을 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요거는 머스탱에서 노즐이 하나 왔는데요. 요거는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